청와대 문무행정관이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이른바 광범위한 광폭 첩보를 수집해서 생산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시점에 새로운 인물이 오늘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민주당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등장합니다. 청와대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 출석 전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 판에 왜 등장을 했을까요?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같은 민주당 내에서 송철호 시장과는 앙숙이자 선의의 라이벌 이런 개념의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송철호의 앙숙, 소환전 청와대는 왜 그에게 전화를? 퀘스천마크, 오늘 저희가 묻는 질문이에요. 울산에서 오래 활동해온 여권 정치인입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달 초에 임동호 검찰 출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전화했을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울산시장 선거 당시 이 선거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자 송철호 시장과 오랜 이 선거 악연으로 여권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송철호 시장에 대한 울산시장 단독 공천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발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송철호 현 시장이 임동호 전 최고 동생 측에게 단일화, 출마 포기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고요. 작년 4월 민주당 경선 없이 송철호 단독 후보를 공천했을 때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임동호 전 최고가 결정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임동호 전 최고는요, 송철호 등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검찰 가서 말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어요. 총선 출마를 발표한 만큼 여권을 자극하는 진술을 피할 가능성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송철호 현 시장도 모두 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같은 민주당이니까 네. 다 잘 아시죠? 네네. 네. 검찰에 일단 임동호 전 최고가 왜 출석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임동호 최고는 2002년도부터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인물이고 또 악역하게 임종석 비서실장하고의 관계. 초기에 선거에 나왔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달 이상 2012년 선거에서도 그 지역에 가 있을 정도의 막강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2년 울산 중구 선거에서 본인이 말하자면 송철호 후보에게 시장에게 말하자면 후보를 양보하고 비례대표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철호 그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떨어졌고 본인도 비례대표 앞순위를 받지 못했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요. 그 뒤에 이제 동생도 사실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생한테 또 후보 단일화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고 거절당의 악연이 있고 이번에 왔어도 본인 사실은 지방선거 때 나오고 싶었을 텐데 울산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임동호 전 최고 입장에서는 송철호라고 하는 사람은 무소속으로 즉 민주당 안에만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을 지켜왔던 뭐 일곱 번 낙선하면서 한 당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지켜왔던 본인이 아니라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들락날락 당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을 아무런 경선 없이 말하자면 내리꽂게 한 것에 대해서 당헌 당규 위반이라 이렇게 일정 정도의 어떤 악연이고 악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송철호 후보는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역한 사이고 말하자면 임동호 최고는 예. 임종석 실장하고 막역한 사이라는 때문에도 또 예민한 지점들이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출석 전에 청와대가 왜 전화를 걸었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조간신문들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청와대가 임 전 최고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뭔가 민감한 내용을 얘기할까 봐 입막음을 하려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이제 나오고 있 그러한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전후의 울산 상황이라는 걸 바삭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예컨대 청와대나 혹은 민주당이나 혹은 뭐 어떻게 보면 환경부 장관이나 울산 지역을 내려갔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냐라고 검찰이 물어봤을 때 임 최고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과했다라든지 이렇게 좀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입막음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보도에 하면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문건이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울산시장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련한 제보 문건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돌려서 이게 울산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이후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내가 이런 제보 받았다라고 경찰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촉구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왜 송철호 시장 관련해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임동호 최고위원을 수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과연 이게 우연치 않은 제보를 통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를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 뭐 민주당 이 안에 또 울산에 있는 임동호 최고위원 뭐 등등 모두가 다 합쳐져서 무언가의 설계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쭉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처해 있는 상황이 청와대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오늘 조관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